관리편, 또 이제 쟁점이 좀 있으니까 몇 가지 쟁점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리편 좀 많이 있죠. 특히 리모델링 편은 이제 좀할게좀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 1번 보시면 관리비 지금 나와서 두번 나오죠. 관리비 지금. 이거 다 아시겠지만은 뭐 제가 뭐 설명할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관리비 예치금 나죠. 관리비 예치금. 예치금을 받을 수 있다. 겁니다. 자, 우리 사업 주체도 받는 경우, 사업 주체가 이제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주체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저 두 가지 명칭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제 업무 대상 주택을 건설했으면, 이제 입주 예정자분들의 그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죠. 입주 예정자분들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해줍니다. 관리해줄 때,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해서,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주 안 해도 부담을 하니까,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비 예치금을 이제 공용 부분에서 관리비 예치금을 이제 부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요것은 이제 관리 계약 입주인자와 관리 계약 맺을 때 관리 계약을 맺을 때 그때 관리비 예치금을 이제 관리비 예치금에 대해서 계약 맺고 이제 요 공용 부분에서 부과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요것은 이제 나중에 사업 주체가 이제 요 부분에서 받으면 이것 나중에 입주자 대표의한테 이것을 다 인계를 다 해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관리 주체가 보시면 이제 역시 우리 저기 어딥니까 입주자 우리 소유자 분들한테 이것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해요. 그래서 이것을 부과하는데 이건 관리비에 대한 어떤 보증금이죠. 관리비에 대한 어떤 보증금 형태로서 이제 부과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나중에 이분들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정산하고 바로 반환해 준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부분이 이제 두 번 나온다 해서 이것도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2번이죠. 주택관리업자 선정편 나오죠. 이것은 이제 자체가 아니고 위탁 관리할 때 보시면 업자를 뽑는데 주택관리업자 선정할 때 보시면 종결에는 전부 다 보시면 경쟁입찰이다 했는데 이제 경쟁입찰이 아니죠. 아니고요. 이것이 아니고 이제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한다. 전자입찰 방식의 방식이 바뀌었죠. 이제 전자입찰 방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업자 선정할 때 전자입찰 방식으로 그렇게 선정을 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자를 선정할 때 보시면 이제 업자와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재계약하고자 하는데 사전에 미리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본가 10분의 1 이상이 서면 반대가 없을 때 그들 재계약 일대 보시면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 그들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서 재계약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의견을 다 청취해보니까 10분의 1 이상이 반대를 하게 된다라면요 다시 전자입찰을 붙이는데 종전업체가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의견 청취가 과반수 이상이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를 한다라면 바로 그 저 다시 입찰 방식에 참가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관리 우리 관리팀에서 다 배우시는 사항입니다. 해서 보시고 이때 예 그 내용이 이번에 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사항이죠. 그 단지가 뭐냐 보니까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이 혼합되어진 바로 혼합주택 단지입니다. 이럴 때는 이 입주자 대표회의와 다음에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이제 각종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죠. 하는데 그 사항이 기억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이 공동 결정이 합의가 잘 되어지면 합의한 바로 이제 결정할 것인데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할 때 보시면 위에 관리 방법의 결정과 주택 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단지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측에서 결정을 합니다. 다음에 기타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과 수선 충당금 등의 사용에 관한 공사와 또 기타 관리비를 쓰는 각종 어떤 공사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과 각종 어떤 비용 집행에서 하는 공사 업자를 선정을 할 때는 합의가 안 되면 단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측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꼭 하시고 법규는 절대 안 나오지만 실무는 나온 상이죠. 실무에서 나옵니다. 법규는 안 나와도 그래서 몽땅 관리편을 다 빼고 하려고 하니까 다들 아쉽다 해가지고 몇 가지만 제가 체크합니다. 원하시면 다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실무팀이 다 하시는 파트죠. 다 하시는 파트니까 제가 안 해도 굳이 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 법규가 저번 시간부터는요, 한 문제가 겨우 나옵니다. 그 전까지 10문제가 나올 때는 설명을 많이 했는데,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관리편이 아주 양이 많아요. 많아가지고, 이 설명을 다 하기는 한 문제를 위해서는 제가 설명이, 굳이 한 문제를 포기시키는 게 낫지, 설명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일부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럼 4번 갑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죠. 피해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들이 먼저 관리
주체한테 층간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것을 공고를 해줄 것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해당 관리처가 해당 층을 방문해서 그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할 것인데 해당 관리 주체의 그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응하지 않고 계속 발생을 할 때에는요 층간 소음 발생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입주자 측에서 이제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와 그다음에 환경법에 있는 바로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그 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분쟁뿐 아니고 환경 분쟁 조정 신청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이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공동으로 발표하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겁니다. 그래서 공동부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 부수의 단독령이 아니고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5번 가시면 국토장관은 주택관리업자들에 대한 각종 어떤 관리에 관해서 만족도를 평가하고 이것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죠. 평가할 때 모든 단지가 아닙니다.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일 때만 평가를 할 수 있고 평가하는 방법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서 실시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이것을 공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통해서 참여한 자들이 해당 그 단지에서 50세대 이상 참여할 것이고 또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참여가 되었을 때 안에서 결과를 오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다 실무에서 배우셨던 사항이죠. 예. 그 다음에 또 5번입니다. 6번입니다. 주택 임대 관리업자 있죠. 이것도 뭐 다 설명, 이 내용도 아시죠, 여러분들? 실무에서 다 설명했던 사항이죠. 제가 굳이 뭐 설명을 안 해도 될 사항이죠. 임대관리업자 실무에서 했고 우리 법규는 요 파트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그냥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감사 또 다 설명이 되었죠. 회계감사 6번에 7번에 있죠. 요 설명이 되었죠. 실무에서 안 했습니까? 예, 그거 다 할 겁니다. 보시면 3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입니다. 300세대. 그래서 300세대 이상 되는 주택단지라면요. 해당 관리처가 매년 10월 30일까지 바로 각종 어떤 서류 등에 대해서 외부 회계 감사인의 감사를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근데 다만 해당 그 단지의 입주자 등이 3분의 2 이상이 우린 필요 없다. 이렇게 서면으로 동의할 때는 그 해당 감사를 받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외우시고요. 다음에 이번에 그런데 업무 관리 대상 주택 단지이지만 300세대 안 되는 경우는요. 해당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요구할 때 한해서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인데 업무 대상 단지일 때는 주민들의 10분의 1과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요청이 있을 때 한해서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관리처는요. 그 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입주자 대표한테 통보하고 해당 그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를 해야 된다. 라는 1, 2, 3번 문장. 이것도 실무에서 꼭 나올 겁니다. 실무에서 나올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세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하시면 각종 어떤 사업자 선정 나오죠. 사업자 선정. 관리 주체 등은 다음 구분에 따라서 사업자 선정을 집행한다. 이 사항도 이제 실무는 꼭 나올 겁니다. 각종 어떤 선정할 때 입주자 대표의 감사가 해당 입찰 과정을 참관할 수 있지 입회한다가 아닙니다. 참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입회한다가 아닙니다. 자 일단 관리 주체가 보통의 사업자 선정 집행을 다 합니다. 다 한 것이 원칙인데 근데 이해하시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도 하고 비용 집행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자 보수 보증금입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 사용하는 모든 내역들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다 알아서 선정하고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들어가시면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공사와 정기안전관리위탁공사일 때는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되 그 비용 집행만치는 그걸 걸측하게 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보증금은 입주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선정 집행을 다하지만 기타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공사하고 정기안전공사 등은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업자 선정하고 주체가 집행만 한다. 그 외에 맞은 각종 어떤 공사는 전부 다 관리주체가 다 선정하고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파트도 반드시 암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 2번 선정하는 방법이 나오죠. 관리 주체가 입대와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항상 전자 입찰 방식으로 한다. 이것이 이제 원칙으로 바뀌었고 단 전자 입찰 방식이 아주 곤란할 때 안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전자 입찰이고 아닐 때 안에서 기타 방식인데 보시면 그 기타 방식이 경쟁 입찰 방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우리 단지 안에서 주민 운동 시설을 위탁을 할 수가 있죠. 관리처가 직접 한 것이 원칙인데 관리처가 아닌 외부 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그 운영권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시면요. 이것이 작년까지는 보시면 전부 다 보시면 10분의 1 이상이 제한하고 전체 입주자나 임차인 등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올해 바뀌기 위해서 10분의 1 이상은 제한하되 전체 입주자 또는 임차인 등의 과반수가 동의할 때 운동 시설 외부 업자한테 위탁해서 맡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입주자 대표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제한하고 또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동의한다. 과반수를 잘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은요. 임대사업자가 제한하거나 또는 기타 전체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이 제한하고 전체 임차인들의 과반수가 동의할 때 한해서 외부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동의 결정은요. 외부 위탁 결정은 전체 입주자나 임차인 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됩니다. 이것도 실무에서 나올 문제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업무 관리상 공동택의 관리처나 입주 대표회는 선정한 각종 어떤 관리업자나 사업자 등과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 체결 한 달 안에 그 계약서를요 해당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돼 있죠. 이때 잘 보시면 계약서를 공개할 때는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상세한 내용들은 다른 단지에 안 보여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당 단지만 볼 수 있게 해당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계약서만치는 공개하지 않고 기타 사항은 다 공개하지만 계약서만치는 해당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만 공개한다. 특징이 있습니다. 계약서 공개입니다. 계약서는 그 단지만 보게 하고 다른 곳에 오픈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이 10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또 그 사업자 선정 문제뿐 아니고 관리비 등도 공개하게 되어 있다. 밑에 질문 있죠. 업무 대상 주택 단지의 관리처는 관리비 등을 다 공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또 기타 충당금의 어떤 사용 내역과 그 증진 금액들 또 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도 이제 공개하게 되어져 있는데 오른편입니다. 공개 시기 보세요. 관리비 등은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팀에 오픈을 시킵니다. 그래야 그 단지에서 쓰임새를 딱 볼 때 다른 단지도 함부로 썼는지 알 수 있다 이거죠. 또 잡수익도 공개합니다. 그런데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그 입찰 공고 사실뿐 아니고 그 결과를요 즉시 통지해서 즉시 공개하게 한다. 근데 공개할 때 보시면 계약서 만치는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안 합니다. 그냥 선정되어진 결과에 대한 전체 업체한테 다 공개를 할 수 있지만 계약서는 왼편에 10번처럼요 해당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만 공개합니다. 선정되어진 결과 등에 대해서는 전체와 다 나누지만 계약서만치에는 해당 단지에만 오픈시킨다. 요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정되어진 모든 결과는 다 공개를 하지만 계약서는 단지에만 한다. 이 의미가 10번과 11번을 비교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사실은 전체를 다 공개를 한다. 할 때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정보팀에서 공개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만치는 공동주택관리정보팀에 공개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가시면 소규모 단지죠. 업무 관리 대상이 아닌 주택 단지일 때 자 관리가 방치가 되어지니까 그 해당 규모 작은 단지의 시설물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점검입니다.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점검에 대해서는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업무를 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업무 대상 주택 단지가 아닌 단지에서의 시설물 안전관리계획과 주택건물 안전점검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다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독 감사 나오죠. 이것도 저희 법규가 아니고 실무에서 나올 사항이겠죠. 자 일단 감사라는 것은요 그 자체 요청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요청에 없어서 직권도 하기도 한다 딱 되겠습니다. 기억 요청에 따른 감사 보시면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해당 지방장한테 해당 그 동대표들하고 기타 각종 어떤 문제에 있는 각종 관리주체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 요청은요 주민들 10분의 3 이상의 동의 받아서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요 감사 요청할 때 거기 본문에 표현 안 되지만 증거 각종 어떤 정빙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 하면 안 됩니다. 각종 어떤 이르라다 확실하게 정빙 서류를 첨부해서 해야 감사가 되어지지 그런 말로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감사 요청은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빙 서류 첨부해서 뭔가 부정 행위 있다 그 서류를 첨부해서 10분의 3 이상의 주민 동의 받아서 요청한다면 감사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이 없다 할지라도 지방장은요 필요하다 인증이 되어지면 직권 감사도 할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할 때는 주민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정보팀이라는 것을 국토장관이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업무상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시도지사가 매년 모범관리단지를 또 요 중에서 국토장관이 이제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서 포상을 한다. 되겠죠. 그래서 모범관리단지는 시도지사에서 그 다음에 우수는요 국토장관이 모범 중에서 선정을 한다. 하면 선정되어진 각종 어떤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4번은요. 관리비 가운데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과 안전 진단 실시 비용은 관리비가 아닙니다. 특히 수선 유지비에 포함되는 바로 안전 점검 비용은 수선 유지비에 포함되지만 장기 수선 충당금과 안전 진단 실시 비용은 관리비와 구분해서 따로 징수를 합니다. 이 부분도 실무에서 다 확인되어진 중요한 사항들이죠. 그래서 안전점검 비용은 관리비 일반 항목인 수순유지비에 포함되지만 장기수순 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 비용은요 관리비와 따로 구분해서 징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장기수순 계획에 있지 아니하는 기타 공용에 관해서 발생하는 각종 어떤 비용 집행도 수순유지비에 포함되죠. 수순유지비에 포함되지만 이 장기수순 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 비용은 관리비와 구분해서 징수한다. 역시 관리 실무에서 나갈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2번이죠. 장기 수선 계획과 충당금은 저희 법규에서도 하나가 나올 수가 있고, 옆에는 아주 쉬운 파트고, 아주 잘 나왔던 파트인데, 저번 시험만 딱 한 번 안 나왔던 파트였습니다. 일단은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과 업무 대상 수립 대상은 틀린 건 아시죠? 장기 수선 계획 보시면요. 그 다음에 주택을 건설한 사업자나 리모델링 한 자가 다음 주택에 대한 공용 부분에 관한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하여서 사용 검사권자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용 검사권자가 걸쳐서 인계를 따게 되죠. 그래서 다 보시면 300세대 이상 주택 단지 일대는요. 업무적 수립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2, 3, 4 보시면 150세대 이상이라고 끼워버리면 이것이 150세대 이상인 상관계들은요 150 이상의 중앙촌 지역 난방 하면 이것이 다 업무관리에 포함되는데 그런데 150이든 아니든 상관계가 있는 주택단지 또는요 중앙이나 지역 난방 방식의 단지 또 기타 복합형 주택단지라고 한다면 장기 수승계가 수립해야 됩니다. 여기서 2, 3, 4 같은 경우에 150을 붙여야 업무관리가 지만 150이 있든 없든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촌 지역 난방이 있거나 또는 복합형 주택일 때는 해당 주택을 건설한 사업자가 장기 수승계 수립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대상도 실무에서 다 여러분들 배우시는 상이라고 저는 압니다. 자 이렇게 수립한 요 수승계획은 나중에 관리주한테 뭡니까 이게 인계를 딱 해주는데 인계받은 관리처는 이제 3년마다죠. 3년마다 입대와 관리처가 조정을 하게 돼 있다 돼 있고 요때 조정 기간 단축할 때 보시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 받는다. 이 말도 다 아시죠? 안전관리 계획의 기간 3년 단축할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과반수고 요것은 그냥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실무에서 다 나오는 상입니다. 하여튼 법규는 안 나옵니다. 실무에서 나오는 상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지금 취급합니다.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옆에들은. 그 다음에 요 계획에 근거해서 각종 주요 부분들을 수순하기 위해서 장기 수순 충당금을 징수를 한다. 되어 있죠. 충당금의 징수는 관리 주체가 소유자로부터 징수를 한다. 돼 있고요. 미분양 주택일 때는 해당 분양 주택까지 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라는 부분도 1번에 있습니다. 자, 충당금의 사용 등 딱 나겠습니다. 요규죠. 요규. 요율은 교율로 정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고 난 이후에는요. 그 관리 업무가 인수 인계되기 전까지는 임대에서 받던 특별순 충당금의 요율에 따른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분의 1, 만분의 4 받겠죠. 자, 그 다음에 적립금액이죠. 요, 규, 적, 사, 계 이렇게 하죠. 요율은 규약이요. 적립금액은 장기수선 계획에 정한다. 그 다음에 그 사용도 계획에 따른다. 돼서 그래서 요는 규약이요. 적, 사는 계다. 해서 요, 규, 적, 사, 계에서 요율은 관리규약. 적립금액은 수선 계획과 그 사용도 수선 계획에 따른다. 하지만 수선 계획이 없으면 사용을 못합니다. 하지만 수선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그 박스 밑에 보시면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신청한 비용이라든지 또 하자 진단과 하자 감정에 드는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책임을 딱 보니까 책임이 사업자 측 책임이 아니다 확인 딱 되어지면 해당 입주자 등이 부담을 해야 될 것인데 이럴 때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해당 입주자 가반수가 서면동의 한다면 바로 전용할 수 있다 바로 그 말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입니다. 조정 비용과 하자 진단과 감정 비용은요 전체
제1주자 가반수가 3연동에 한다면 원래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도 충당금으로 쓸 수가 있다. 바로 그 말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또 안전진단실시병 없습니다. 안전진단실시병이 아니고 하자진단, 하자감정, 하자조정비용이지 안전진단은요 따로 구분해서 징수할 항목이지 여기 수순계획에 안 나올 때에서 충당금으로 쓰는 항목이 아니다 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비용과 하자진단, 하자감정비용이 충당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비용이지 안전진단실시비용과 장기순 충당금은 따로 구분해서 징수하는 항목이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참 열심히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더 이상 못하게 되겠죠. 제가 열심히 이 파트만 가지고도 한 하루 종일 설명을 막 판사님에 설명했는데 이제 저희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 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하입법을 열심히 해야지 이런 파트는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실무쌤한테 다 이렇게 맡기는데 근데 실무쌤 중에 우리 실무쌤은 안 그러는데 딴 실무쌤은 법규에 있는 책에 있으면 다 설명하세요라고 오히려 그 실무쌤이 자기가 신문제 한 14문제 나오는데 저한테 다 맡겨버려요. 그런 학원이 있습니다. 실무쌤이 제가 한 문제 나오는 저한테 이 많은 양을 저한테 다 떠넘깁니다. 그럼 안 되겠죠. 제가 책임질 업무가 없으니까. 복귀 안 오는 상황을 제가 복귀해서 복귀성에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 그것 때문에 학원마다 많이 싸웁니다. 뭐 종전에 복귀가 한 명씩 나오니까 설명을 다 해주니까 막 복귀해서 배웠죠. 통과하면서 막 넘어갔던 그 분들이 잘 몰라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넘기고 있어. 내가 안 해주죠. 제가 안 오는 문제를 제가 왜 해줍니까? 딴 거 할 거 많은데 그죠? 그래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저 서울에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못 해줍니다. 그런 말 딱 나올 때마다 아예 통치고 팍 넘어갑니다. 한 문제는 복귀한 문제는 포기하세요. 통과해버립니다. 이게 낫죠. 예, 이렇게 막 합니다. 지금은요. 예. 자, 그다음에 그 적립 시기죠. 시기 보시면 사용 이거 시면 참 잘 나오죠. 사용 검사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그래서 1년 날 달 매월. 그렇죠? 빠지면 안 됩니다. 사용 검사로부터 1년이 지난 달부터 매월. 날 빠졌죠. 또 사용 검사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매월. 달 빠졌죠. 이렇게 띄웁니다. 그래서 1년 날 달 매월. 1년 날 달 매월. 사용 검사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그래서 1년 날 달 매월. 한 개 빼도 말이 되기 때문에 잘 빼먹고 시험에 나옵니다. 사용 검사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1년 날 달 매월. 날 달 매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빼도 말 돼요. 사용 검사 1로부터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1년 빠졌습니다. 또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한 달부터 적립한다. 매월 빠졌죠. 이렇게 해서 세원 질문을 냅니다. 그래서 1년 날, 달, 매월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분양 전환 승인 받은 건설 임대주택은요. 임대사업자가 관리 업무를 인수 인계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전체가 다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참 시험에 잘 나오던 사항인데 예, 지금은 이제 한 문제도 안 나오니까 참 아쉬운 파트고 참 쉬운 파트가 관리 파트는 참 쉬웠어요. 그래서 10개 나올 때가 법규는 항상 쉬웠는데 저번 시험에 어렸던 이유가 관리 파트를 몽땅 빼버렸죠. 몽땅 빼가지고 하나 떡 내면서 이제 딴 파트에서 아주 상승에 딱 내니까 어려웠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도 그렇게 대비를 해서 다른 파트에서 좀 강화되어서 수락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리모델링이죠. 이건 단지 안에 입주하고 난 이후에 행위허가죠. 행위허가 중에 하나가 이걸 판단해주고 해서 단지 안에 입주하고 난 이후에 사용검사 받은 사항과 어떤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이 딱 되어지니까 바로 사용검사권자인 시군구한테 변경허가 신청한다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검사를 받고 나서 사용검사를 받고 나서 이제 여기서 시군구가 해주는데 검사를 딱 해주는데 입주했습니다. 입주하고 나서 검사 받은 사항과 좀 다르게 입주하고 나서 입주자 등등등이 말입니다. 검사 받은 사항과 좀 다르게 뭔가 변경하고자 한다. 그럼 당연히 검사를 해준 검사권자한테 다시 변경 허가 신청한다라는 말이 바로 변경 행위허가 신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허가 신청할 때 보시면 그냥 막 하지 못하고 각종 어떤 주민들 동의서를 첨부해서 신청한다 그러고 관리소에서 쭉 나올 겁니다. 그
변경된 그 행위 중에 한, 요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주택 건물의 리모델링도 변경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 바로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하고 난 다음에 그 주택 건물을 변경 둘 때 검사권자였던 관할 시군구한테 변경 검사 신청한다. 이 표현이 바로 행위가 신청한다라고 하고 요 중에 한 가지가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리모델링 보십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하나 꼭 나오겠죠. 그래서 리모델링 상도 관리편에 포함되는 그런 상이지만 이것은요 법률적인 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설명하겠습니다. 주택 건물의 리모델링입니다. 일단은 보시면요, 자 이런 말 나오죠. 리모델링이 이제 저번부터 좀 많은 상이 좀 포함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권장상입니다. 우리 정부는 말입니다. 그러면 철거해서 하는 재건축 이걸 아주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기 때문에 건물을 살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내부적으로 대수선하거나 조금 평수를 키운다. 일부 정축하는 것을 권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정축과 대수선 하는 바로 이 리모델링을 권장하기 때문에 이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이 리모델링을 권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항상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세워둔다 해서 리모델링 관한 기본 계획을 딱 세워둡니다. 세워둬요. 이것은 잘 보시면 특별시 건물 많은 단지에서 세우니까 건물이 많이 있는 큰 시에서 세웁니다. 그래서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파트가 참 많습니다. 많고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아파트가 참 많다 해서 특별시와 광역시와 대도시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요. 그런데 그러면 대도시가 아닌 기타 일반적인 시입니다. 이 경우는요 해당 그 도지사가 세워라라고 수립 업무를 부여할 때 그때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도지사 측에서 수립하라라는 말이 없으면 세우지 아니할 수도 있다. 아파트가 많이 없으니까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있는 그런 어떤 특별시와 광역시와 대도시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운다. 첫 번째 딱 나와 있습니다. 또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수립을 필요하라고 인정하는 그런 경우는 수립을 해야 된다. 딱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지원센터,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바로 시군구청장이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딱 해주시고요. 그런데요. 밑에입니다. 위에 오른편 3번이죠. 이런 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장관은요. 자, 당신들이 세대수 증가한 리모델링 해버리면 그쪽에 인구 과밀화 우려 있다. 그래서 요 증가되는 리모델링 요것을 조금 조정할 것을 시기를 좀 조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럼 여기 알아야 됩니다. 나이죠? 국토장관은 특광 대도시한테 또요 시도지사 측에서도 더 보시면 대도시한테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변경 줄 것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 되겠습니다. 자, 뿐 아니고 자 우리 시도지사 측과 기타 시군 어딥니까 국장은 시군구청장한테 당신들 리모델링 허가 할 것인데 조금 늦춰오라 이렇게 시기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도 따라야 된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상위 부서에서 밑에 부서한테 기본 계획과 또 리모델링 공사하는 허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한다면 이게 따라야 된다. 그래서 리모델링 인수가 증가되어지면 인구가 과밀화될 수 있으니까 증가되는 리모델링 형태를 조금 더 시기를 늦추게 이렇게 조정을 요청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체크만 다 해주세요. 자, 이제 밑에 2-1번 잘 보세요. 자, 리모델링 할 자들은 시군구한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된다. 잘 보시면요. 보시면 어쩝니까? 대수선할 때는 안 합니다. 요 정축 면적을 늘리는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 때입니다.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 자들에 한해서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을 해야 된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요청이 필요한 것은 모든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정축형 리모델링을 할 자들이 시군구한테 요청을 해야 된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받은 시군구청장은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요청받은 시군은 안전진단을 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들어온다면 실시를 하여야 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할 때 보시면요,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어딘지 아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기연 나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안공 나옵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진전 나옵니다. 요 중에 하나 선택해서 위탁을 하게 되어져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면 요청에 응해서 위탁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실시를 하여야 한다. 업무상입니다. 업무상에. 그래서 요 통치로 문장을 외워주세요. 그런데 이때 보시면 요 안전진단 의뢰받은 기관이 안전진단을 할 때 안전진단 실시할 때 보시면 할 때 보시면 리모델링 할 자, 요청한 자, 할 자들이 추천한 누굽니까?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받아서 같이 해야 된다. 딱 되겠죠. 그래서 이 리모델링 할 자들이 추천한 건축구조 기술사와 같이 실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통째로 외워주세요. 이 문장 시험에 꼭 나옵니다. 주관식에 나오든 뭐든 꼭 시험에 나오니까 옆 박스는 통째로 딱 외워주세요. 정축형 리모델링을 할 자들이 시군구한테 진단을 요청하여 하며 요청이 있으면 관할 시군은 다음의 기관한테 의뢰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 되겠습니다. 요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 실제 실시할 때 이 리모델링 하는 자, 할 자, 그 아파트 단지에서 추천한 건축 구조 기술 함께 실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 문장 통치를 딱 외워두세요. 그런데 밑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안전진단의 결과를 딱 보니까 구조 안전 위험하다 판단 딱 되어서 당신들 철거해서 재건축하시오.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 필요하다 결정을 딱 하게 되는 건축물은 정축하는 리모델링 하여서는 안 된다. 딱 되겠죠. 시군구청장이 안전진단의 결과를 딱 봐서 구조 안전 위험이 있다 평가해서 정비법에 있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 필요하다 결정을 내어준 그 건축물은요, 정축형 리모델링 하여서는 안 된다. 금지합니다. 금지요. 건물이 철거하면, 벽을 좀 틀면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까 다시 철거해서 재건축하라.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그 해당 건물은요, 정축형 리모델링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질문 딱 보시고요. 3번 보시면, 시군구청장은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자, 정축이죠? 그럼 보시면 여기입니다. 정축할 때 보시면, 보세요. 정축할 때 보시면, 세대수를 늘리든 늘지 않든, 정축할 때 보시면, 요 건물 자체 옆으로 수평으로 정축도 할 수 있고, 요 단지 안에 별동 신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위로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어. 이럴 때, 수직으로 올라가는요,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했을 때 한했습니다. 했을 때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2차적으로 건물 구조 안전성에 상세 확인을 해서 자 요청이 있든 없든 진단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이유는 다시 해당 시군과 2차적으로 안전단 다시 실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요 이 요청에 의해서 실시한 그 안전진단 실시한 자를 제외한 기타 자한테 의뢰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전에 1차적으로 진단해본 요 기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한테 기타 자한테 바로 의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때 보시면 건축구조 항상 안전진단할 때는 항상 건축구조 기술사와 함께 진단을 실시한다. 이 경우도 흔합니다. 3번에 있습니다. 다음에 4번 가시면 안전진단에 관한 결과 보고가 필요 없고요.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그 안전진단 실시할 때는 그 실시한 비용이 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요 리모델링 할 자들한테 그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 관로 3번 가보세요. 3번 가보시면 시군구청장은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들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을 한다라면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빼고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건설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때 한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건설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한다. 그래서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딱 나오면 안전단 위에 이미
3번에 나와 있는지 한번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시 건축위원회 심의가 요청이 딱 될 때는요. 안전성 검토라는 것도 하게 되더라. 이것부터 체크하시고요. 또 이 보시면 안전성 검토한 그 비용에 대해서도 리모델링 할자한테 부담하게 할 수가 있다. 전부 일부를요. 이것도 같이 체크를 딱 해주세요. 그래서 이 편에 대해서는 주관식으로 나올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73페이지는 주관식으로 나올 게 참 많습니다. 또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사항을 봅니다. 리모델링 허가 딱 나오죠. 설명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리모델링 절차가 나옵니다. 절차. 이것은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각종 어떤 행정, 어떤 조치사항이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절차를 봅니다. 우리가 배웠지만, 자, 이렇게 하죠. 리모델링이라는 것은요, 건물의 노후화 기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건물을 대수선할 수도 있고, 또, 좀 규모 키운다. 일부 정축을 할 수도 있다. 이미 다 아십니다. 아시는데, 이때 대수는요, 이 사용 검사자부터 10년 지나야 할 수 있고, 정축은요, 15년 지나야 할 수 있다. 이것도 다 아십니다. 아시는데, 요 정축할 때 보시면요, 일단 그 기존 주택 수, 그, 면적에 세대에서 30%를 넘을 수 없다. 이것이 원칙인데 종전주택이 85제곱미터 미만이면 40% 정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또 요 정축할 수 있는 이 면적을 포기하고 요 범위 안에서 세대수의 증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죠. 요 증가할 때 보시면 기존 단지 주택수의 100분의 15%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 정축할 때 보시면 우선 수평 정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별개동의 신축도 가능하고 넓은 평수 세대 분할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한데, 가능한데. 이건 말고, 이제 수직 정축, 수직 정축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직 정축할 때 보시면 다 배웠지만, 이것도 최대 3계층까지만 가능하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 당시에 건물 안전 구조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니까 종전주택이 14층까지 좀 하중이 조금 어려운 그런 어떤 건물이면 2개층까지 정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 단지에서 동의를 구한다. 했을 때 단지민이 100% 다 찬성을 할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을 추진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자라도 반대자가 나올 때 조합을 설립해서 리모델링 조합이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조합이 계속 참가 촉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 반대자한테 매도 청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이때 반대 비율 동의 필요하다. 해서 단지 전체에서 리모델링 할 때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와 그 어결권에 각각 3분의 2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뿐 아니고 개별 각 동마다 보니까 이제 3분의 2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또 해당 동 일부 동만 리모델링 할 때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수와 어기권의 3분의 2가 필요하다. 다 3분의 2인데 요 다 3분의 2는요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바로 동의 요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요 리모델링 단체가 딱 개선이 딱 되어지면 요들이 이제 바로 단지 안에서 입주하거나 이유니까 행위가 뭐냐 바로 리모델링이란 이 행위 하고자 할 때 다시 허가 신청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행위가 신청할 때 보시면 다시 주민의 동의를 구해서 허가 신청을 딱 합니다. 대표회는 계속 전원 100% 찬성이 유지가 되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할 때는 보시면 요 받는 동의가 뭐냐 라고 보니까 단지 전체에서는 이제 5분의 4, 5분의 4 각 동에서는요 3분의 2, 3분의 2 일부 해당 동은요 5분의 4, 5분의 4 해서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는 다 올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인데 설립되어진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 또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란 말 딱 나오면 이제 전체에서는 5분의 4, 5분의 4 각 동은요 3분의 2, 3분의 2 해당 동은 5분의 4, 5분의 4 이 동의가 들어와야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또는 할 수 있다 또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도 가능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이런 말 표현성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다 동의 설립인가 하면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인데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 할 때는 5분의 3, 3분의 2, 5분의 4다.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이것도 확인을 꼭 해주세요. 대표회는 계속 전원 동의가 유지가 딱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사업에 착수입니다. 착수할 수 있고 착수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이것도 사용 검사를 신청을 딱 합니다. 해요. 하는데 요 검사 신청은 이제 역시 시군구한테 검사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다. 랍니다.
또 공사 시공 회사입니다. 저를 이제 선정을 한다 되겠죠. 일단 나면 항상 그죠? 경쟁이 펼쳐서 선정을 딱 합니다. 하는데 선정은 이제 대표회의 내부에서 할 수가 있고요. 조합이면 조합총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딱 말합니다. 또요. 자, 세대수가 이제 증가됩니다. 세대수가 증가됩니다. 증가되는 리모델링 할 때는요. 그 해당 권리가 바뀌니까 권리 변동기입니다. 권리 변동 계획을 요걸 첨부해가지고 허가 신청을 한다. 합니다. 하는데, 보세요. 증가된 수가 30호입니다. 30호 이상 증가되어지면, 이때는요. 리모델링 허가가 아닙니다. 증가된 수가 30호 이상 늘어나면, 주택건설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30호 미만일 때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50호 이상 증가되는 리모델링 사업일 때는요 해당 시군구청장 등이 이걸 위해서 바로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칠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50호 이상일 때 도계위의 심의라는 것을 거친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이걸 통해서 공용 부분의 어떤 면적들이 공용 부분들이 이것이 전유로 변경됩니다. 변경되어도 나머지 공용 부분은요 변경되지 않는다. 할 겁니다. 또 대지 사용권 이 대지 사용권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이제 거기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해서 보시면 이제 자 1번입니다.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 할 것인데 허가 받기 위한 동의겠죠. 자 밑에 박스 내 보시면 동별 단지별로 되어진 리모델링 조합 1대 보시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는요 각각 5분의 4, 5분의 4입니다. 또 각 동별로 3분의 2입니다. 또 해당 통만 할 때 그 동에 5분의 3, 5분의 4 동의가 필요하다. 됐고요. 다음에 대표 회계할 때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밑에 이 보시면 시군구청장이 50세대 이상 증가되는 리모델링 허가할 때는요 시군구청장한테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2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3번입니다.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할 때는 권리 변동 기계 수립에서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해야 된다. 이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포함될 내용들 1, 2, 3, 4, 5분 나와 있는데요. 특히 4분 보시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증가되는 주택은요. 조합원 한테 분양 못합니다. 조합원 외자한테 일반 분양합니다. 증가되는 수는요. 그 단지민 말고 다른 자한테 외부 일반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한테 집을 주면 안 됩니다. 조합원 외자한테 관한 부담계획이 조합원에 대한 부담계획이 나오면 안 됩니다. 조합원 외자한테 외부한테 그 집을 파는 것이 조합원한테 할당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4번 가시면요. 시공장에 선정되어 있죠. 바로 리모델링 조합 총회라든지 또 전원 동의 받은 입주자 대표 회의 내부에서 시공장 선정하는데 경쟁 입찰로 한다. 딱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넘어가시고 어버립니다. 사용 검사 보이죠. 관할 시공한테 사용 검사를 받는다. 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6번 가시면 리모델링에 의해서 전유 부분이 늘거나 준다 할지라도 대지 사용권 변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수가 증가될 때는 권리 변동에 따른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표현 3번, 2번입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일부 공용이 전유로 바뀐다 할지라도 나머지 공용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3번 가시면 그러나 바뀌지 않지만 그들 규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 표현 특히 74번 편에서 재미도 나올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보시고요. 해당 파트 문제 한번 가요. 문제. 해당 파트에 문제가 갑니다. 해당 파트에 관한 문제가 관리편을 빼면서 이것도 빼놨나? 이것도 지금 문제가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 파트는 지금 이 지문들만 쫙 익혀놓으시면 한 문제가 우리 시험에도 나올 수 관리편이 나온다면 다음 시험은 3번에 리모델링이 나올 거니까 이 편은 이 정도 지문들을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자 보수 책임과 보증금 나왔죠. 이것도 저번 시험에 지금 한 문제가 딱 나왔는데 이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하자 보수 편이 딱 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권리편, 우리 법규에도 하자 보수와 리모델링 중에서 하나는 꼭 나올 거고 다음 시험에는 리모델링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하자 보수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건 잠시 5분만 쉬었다가 이거 끝내고 나서 임대법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기 주관식 그 체크 좀 하고 나서 이제 오전 수업 마칠게요. 예. 10분 쉬겠습니다.